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컨디션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무병장수하며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을 보면 대개 아침부터 올바른 습관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침에 모르고 실천한 습관들이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고 그날의 컨디션을 몽땅 망칠 수도 있으며 자칫 신체 장기의 부작용을 불러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행동하고 있었던 나쁜 아침 습관들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기상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사람들은 알람 시간을 여러 개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대다수 계속해서 버튼을 눌러 잠을 조금 더 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잠을 여러 번 자는 것은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최악의 수면 습관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알람을 끄고 다시 잠에 들게 되면 우리 몸은 수면 패턴으로 또다시 돌입하는데 또다시 알람으로 깨어나면서 한층 더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미국 뉴욕대 랭곤 의료센터 연구팀은 아침에 추가적인 짧은 수면 없이 바로 일어나야 한다는 연구 논문을 공개했습니다. 연구팀은 우리 몸이 잠에서 깰 무렵 REM 수면 끝자락에 가까워져 있는 상태인데 다시 잠들면 새로운 REM 주기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몇 분 더 자고 다시 일어나게 되면 수면 주기 한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비몽사몽한 피로감이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수면 습관은 만성 피로를 유발해 결국 신체 전반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불면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체시계라는 것이 있는데 수면과 각성, 호르몬과 심박수, 혈압 그리고 체온 등과 같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 반복적인 패턴으로 나타나는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생체 리듬을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수면 시간은 7에서 8시간으로 만약 아침 6시에 기상하면 전날 오후 10시 이전에는 취침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칭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이 무겁고 피곤할수록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은 혈류를 개선하여 뇌는 물론 말초신경까지 산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줘 몽롱한 상태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밤사이 휴면 상태에 있던 근육들의 움직임을 활성화시켜주며 림프절을 압박하여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근육이나 관절의 유연성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볍고 부담이 적은 스트레칭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나 심혈관 질환자는 이른 새벽에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압이 치솟아 고혈압이 악화되고 뇌출혈 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몸을 가볍게 풀어주는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나 시작해도 전혀 부담 없는 스트레칭을 소개합니다. 누워서 다리 당기기 자세.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려 가슴으로 가져갑니다. 이후 양손으로 깍지를 껴서 무릎을 껴안은 자세로 만들어준 후 무릎을 양옆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스트레칭 해주시면 됩니다. 이 자세는 척추를 비롯해 몸 전체적으로 이완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데 3에서 5회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고양이 자세. 손을 어깨 바로 아래에 놓고 손바닥 바닥은 평평하게 펴서 바닥을 짚습니다. 무릎은 엉덩이 밑에 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등을 아래로 아리형으로 내린 후 고개는 약간 위로 젖혀 배를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다시 숨을 내쉬면서 등을 둥글게 말아 척추를 하늘로 밀며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냅니다. 고양이 자세는 척추와 어깨, 복부에 있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으며 각각 5에서 10회 반복합니다. 세 번째는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자는 7-8시간 동안 수분 공급이 끊기게 됩니다. 수분 공급이 끊긴 상태에서도 우리 몸은 지속적으로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몸은 아침에 신진대사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는데 이때 물 한 잔을 마시면 축 처진 신진대사를 끌어올리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넘김이 좋은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침에 찬물을 마시면 오히려 자율신경계를 지나치게 자극해 부정맥 등의 심장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비염 환자가 찬물을 자주 마시면 코 안에 점막이 부어올라 코막힘이 더 심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침 빈속에는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입니다. 바쁜 아침에 식사를 거르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절반은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 아침밥을 거르고 있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을 거르는 횟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아침을 먹지 않은 그룹의 당뇨병 발생률이 아침을 먹은 그룹보다 21%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연구팀은 아침을 거르면 간식 섭취와 식사 속도, 허리둘레와 체중,
혈당 및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대사증 후군 위험도 커진다며 아침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놀랍게도 아침 식사는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아침밥을 먹지 않으면 뇌 속의 식욕 중추와 감정 중추가 영향을 받아 집중력과 사고력이 떨어져 학생이나 직장인들의 공부 및 업무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식사를 하기 힘든 환경이라면 간편하고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고단백 식품인 삶은 계란을 한두 개 섭취하는 것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몽롱한 정신을 깨우기 위해 모닝커피를 즐겨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빈속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카페인과 지방산 등의 커피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 위염과 위궤양 등의 위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상 직후 한두 시간가량 우리 몸은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가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코르티솔은 신체 활력을 높여주는 천연 각성제 역할을 담당하는 호르몬인데 커피에 카페인과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코르티솔 분비가 활발한 아침 공복 시간대에 카페인이 든 커피를 섭취하면 과도한 각성 작용으로 이어지며 두통과 가슴 두근거림, 속쓰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천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닝커피를 마신 사람이 점심 저녁 시간대에 커피를 마신 사람보다 부작용을 경험할 위험이 두세 배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더불어 카페인은 체내 코르티솔 분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코르티솔 분비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고혈압과 심혈관계 질환 및 대사질환의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르티솔은 기상 직후뿐만 아니라 점심 12시에서 1시, 저녁 5시 30분에서 6시 30분에 분비량이 상승한다는 점 참고하여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아침에 뜨거운 물로 씻은 후 욕실 밖으로 나오면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된 혈압은 심내혈관 질환을 유발 가능성을 크게 높이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결코 좋은 습관이라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인 고혈압 환자와 심장병이 있는 사람 등은 가급적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씻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처럼 올바른 아침 습관은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며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한 내용 중 아침에 실수하고 있는 습관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올바르게 개선하여 건강관리에 도움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